발성 훈련을 시작한 지 2주, 노래 실력이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잘못된 발성 습관이 과연 짧은 훈련으로 나아졌을까요? 먼저 저의 예전 노래를 들어보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음을 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목에 힘을 주며 부르던 예전의 습관. 이 잘못된 발성법을 고치면 소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속을 뒤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부화가는 익어가는 날에도 지난 날을 전혀 힘들이지 않는 발성과 달라진 음색. 그 변화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피디님 한 번만 다시요. 크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멀리 쓱 하고 그대요. 네, 그대요. 기분을 그렇게 가지시면 그대요. 근데 부르기는 훨씬 편해졌어요. 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대요, 이렇게 바람이 속을 뒤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는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목의 힘을 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노래하자 음색이 달라진 것입니다. 불러야 될 곡을 상식적으로 어떤 노래 과연 첫 테스트에서 불렀던 것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잘하셨어요. 음은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파형을 보시면 이게 오늘 하신 거거든요. 오늘 하신 게 파형이 더 크세요. 본인은 편하게 그냥 했는데 성량은 더 커지신 거죠, 지금. 첫 테스트 때보다 커진 소리. 바로 발성 훈련으로 목의 힘을 빼자 성대 진동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과도한 목의 긴장은 오히려 성대 진동을 방해하며 좋은 소리를 내는데 지장을 주는 셈인데요. 발성 연습의 놀라운 효과는 말할 때도 느껴졌습니다. 나레이션 하면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뭐 이렇게 낮게 했잖아요. 근데 내 소리 성대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내 원래 소리는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발성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고 달라진 발성 방법대로 하니까 소리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